반나절 뒤면은 이제 투표가 마무리됩니다. 지금 가장 초조한 사람이 바로 대선 후보들이겠죠.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자택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최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최 기자. 자, 이재명 후보 지난번 사전 투표 했으니까 오늘 특별한 일정은 없을 텐데 아까 저희도 앉아서 후보들 오늘 뭐 할지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일정 없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? 네, 경기도 성남시 순회동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어젯밤 자정까지 막판 선거 유세를 한 뒤 서울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후보 잠시 뒤 이곳 자택으로 와서 투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. 이 후보는 SNS 메시지를 통해 초박빙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도록 애써달라고 했습니다. 다른 게시물에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문자, SNS 선거운동은 오늘도 가능하다는 댓글도 여러 건 달았습니다. 이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이미 투표를 한 만큼 오늘은 부인 김혜경 씨가 오후에 인근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비공개로 언론 노출은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 상황까지 지켜본 뒤 밤늦게 민주당 상황실과 당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후보의 어제 마지막 공식 유세는 서울 홍대 거리로 2030 청년과 여성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앞서 청계광장 유세 때는 노래 상록수를 합창하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